폐지 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며 최후 돌격전을 벌려나가고 있는 려맹거리 건설장에서 현지 방송 풍전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조선인민군 유성설 소속 부대에서 저고층 살림집과 장산 소화천을 돌리고 일도세운 고층 살림집들에 대한 외벽 타일 붙이기, 베란다 유리대기와 건물 주변에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비롯해서 모든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밀면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시인들이 려맹거리 건설장을 찾아 들끓는 현장에서 허수성이 강한 여러 편의 시들을 격조 높이 낭송해서 군인들과 건설자들을 크게 고무해 주었습니다.